자, 어제 인수위가 원전 18기에 대한 수명을 연장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원전주들이 이제 정책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들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한신기계 오늘 17%간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님께서 언급을 좀 해주셨듯이 인수위에서 어쨌든 이 수명 연장 신청을 확대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원전 관련주의 호재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원전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투자 심리는 좋을 것이라 좀 판단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얘기들이 이미 예상이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상승으로 갈까에 대한 염려는 좀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 그 7월경에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협정을 맺게 되면서 그때부터 저는 원자력에 어떤 투자 심리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확정이 되게 되면서 그리고 그 이전에 공약을 제시를 하게 되면서 해외 쪽뿐만 아니라 국내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원자력 훈풍이 좀 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해외 쪽 같은 경우에 수혜가 있는 원자력 관련 주인 뭐 한전기술, 두산중공업이 강세를 보이다가 그 흐름이 오늘 보이고 있는 한신기계라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보성파워텍이라든지 에너토크라든지 그리고 일진파워라든지 이런 종목도 쪽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원자력 훈풍이 대형주에서 원자력 대형주에서 이제 부품주도 확장이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가파른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이 가파른 상승세가 전 도리어 추후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 원전에 대한 그 추가 수주라든지 그리고 국내 원전 환경에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기대가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고 난 다음에 이런 뉴스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게 조금 조정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건설주가 예상외로 좀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뭐 여야 누가 되더라도 이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조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어떤 이 건설 현장의 여건이 좋지 않은 부분도 물론 영향을 주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건설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이 그 부동산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주 같은 경우도 주택 확대 공급 확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승이 나왔었지만 지금 조정을 겪는 것처럼 아마 원전 관련주도 지금은 주가 흐름이 괜찮지만은 아마 앞으로는 이 건설주가 그랬던 것처럼 아마 조정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 요인도 잇따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 맞지만 이런 부분이 주가의 선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떤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단발성 단기 매매는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추격 매수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말씀도 덧붙여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과 관련해서는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넷플릭스 관련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가입자 수가 20만 명이나 이제 줄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콘텐츠 업체들이 지금 된소리를 맡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이 넷플릭스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우스갯소리를 드리자면은 이 20만 명 때문에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2억 2천만 명 분들이 상당히 섭섭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가입자 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기업이 성장하는 건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2억 2천만 명의 또 안정적인 어떤 가입자 확보가 된 상황들 속에서 이 20만, 이번에 처음으로 이 가입자 수가 조금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한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이거는 조금 과하다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또 뒤집어서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예상이 됐던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OTT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예전에 유선에서 무선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화가 됐는데 대중화되기 초기 구간에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는 가입자 수가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OTT처럼 그때도 마찬가지로 가입자 수를 상당히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무선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안정적인 영업이익이 발생되지만 더 이상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다는 그런 연유 때문에 성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KT를 예를 들게 되면은 최근에 뭐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AI 서비스라든지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비서라든지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또 지분 투자를 통해서 BC카드라든지 K뱅크 이런 걸 왜 할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통신 사업 같은 게 안정적인 영업이익이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영업이익이 발생되지만 성장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 정체권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사업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인공지능도 하는 것이고 클라우드도 하는 거고 그리고 지분 투자를 통해서 뭐 K뱅크에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을 왜 드리냐면은 무선 사업자들도 어쨌든 정체기를 거치게 되면서 신사업을 이제 마련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OTT 기업들 같은 경우도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성장기에서 성숙기를 접어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추가 가입자가 나타나겠지만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어떤 가파른 가입자 수가 증가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아마 앞으로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이 안정적인 영업이익이 발생되겠지만 어떤 신성장 동력을 얼마만큼 또 빨리 확보를 하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냐 아니면 주가 박스권이 묶이게 되냐 아마 그런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일단 또 OTT 관련주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OTT 관련주들은 뭐 크게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억 2천만 명의 안정적인 가입자 확보가 되고 있고 최근 어떤 K-컨텐츠였던 이 흥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공급이 될 거라는 거죠. 만약에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이 없어지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 컨텐츠는 계속 공급이 될 거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리스크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넷플릭스의 가입자 감소로 인한 주가의 하락은 좀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제 관심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배럴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배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리오프닝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리오프닝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항공이라든지 여행 관련 주가 먼저 움직였고요. 그러면서 인바운드 쪽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영화 관련 주까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워터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은 그 골프 관련주가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VC라는 종목이 어제도 상당히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제 뭐 이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게 되면서 이제 야외 스포츠를 즐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데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그런 야외 스포츠가 이제 워터 스포츠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래쉬 가드 같은 이 해양 스포츠 관련된 의류를 만드는 배럴과 같은 기업들이 또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배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해외 국제 자가격리 면제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동남아 쪽이란지 하와이 쪽 이런 이 예약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호텔 수영장 나들이 객도 최근에 좀 증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약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배럴의 호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월달 그 여성 워터 레깅스 제품 판매가 330%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 수영복 제품만 보더라도 180%가량 어떤 증가가 나왔다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그만큼 여름에 대한 대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배럴과 같은 워터스포츠 관련된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700원에서 1,200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2,500원, 손절가는 1,2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터 스포츠 관련 업체 배럴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12,500원, 손절가 1,2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